안녕하세요. 낙엽에서 이창기입니다. 시작 메뉴를 다이어트 하자. 컴퓨터를 하다 보면 시작 메뉴에 제한이 떠서 불편할 때가 있죠. 시작 메뉴가 느려지는 효과가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작 메뉴에 제한 항목이 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제일 아래에 개인 설정이라고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설정 창이 떴습니다. 좌측 항목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라는 항목이 켜져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꺼줍니다. 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작 메뉴에서 제한이 뜨지 않을 겁니다. 시작 메뉴가 그만큼 다이어트가 된 거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